당 전군 전리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회로 불러일으키시어 반만년 민족사에 일찍이 없었던 대비약, 대변혁이 일어나게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은 혁명 용도의 전 기간 언제나 인민들 속에 계시면서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고생이라 고생은 다 겪으시며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꽃피워 오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습니다. 한평생 야전복을 벗지 않으시고 우리 인민을 잘 살게 하시려 하루를 열흘 백날 맞잡이로 불면불의 현지도 강행군을 이어가신 어버이 장군님의 헌신과 노고를 우리는 천만 년 세월이 흘러도 정녕 잊을 수 없습니다. 조국 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폭력, 숭고한 민족애로 새 세계 민족 공동의 통일 강령인 6.15 북남 공동선언과 14선언을 마련하시어 조국 통일 운동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전진하는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21세기의 정치 흐름을 주도하시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인류 자주의 실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것으로 하여 이세의 정치 원로로 만민의 다음없는 존경과 칭송을 받아 오시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격동하는 시대의 한 복판에서 주체의 붉은기 높이 준엄한 폭풍우를 헤치시며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 길로 줄기차게 전진시켜 오신 탁월한 정치가 절세의 위인 혁명의 대성인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 혁명의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 위협, 선군 혁명 위협의 대를 굳건히 이어놓으시었습니다. 혁명 위협 계승에서 근본 핵으로 되는 영도의 계승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우리 조국의 운명과 후손 만대의 무궁 번영을 위하여 이룩하신 가장 고귀한 업적입니다. 오늘 우리 혁명의 진도에는 주체 혁명 위협의 계승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서 계십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 인격과 덕망,
압력과 배짱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고 영도자이십니다. 우리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오늘의 난국을 이겨내고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가르치신 선군의 한 길로 더욱 억세게 걸어 나아갈 것입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숭고한 도덕 의리심을 지니고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며 장군님의 영광 찬란한 혁명 업적을 견결히 옹호 고조하고 천추만대 빛내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 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양보도 한치의 트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외하는 김정일 동지를 영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그의 열적 영도 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혁명의 천하지 대본인 일심 단결을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선군의 기치 높이 정치 사상 강국 군사 강군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며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족 최대의 수건인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 자주 평화 진선의 리념 밑에 국제적 단결과 연대성을 강화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을 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영전에서 피눈물의 맹세를 다진 우리는 김정은 동지를 또 한 분의 장군 최고 영도자로 높이 우러러 받들며 선군혁명 위협, 사회주의 강성 국가 건설 위협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어버이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위대한 장군님 따라 천만리를 걸어온 것처럼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를 혁명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고 그의 두리에 굳게 뭉쳐 억세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어버이 장군님의 거룩하신 존함과 태양과 같은 영상은 천만 년 길이 빛날 것이며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실 것입니다.
조선노동당을 대표하여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의원이며 비서인 김기남 동지가 연설하겠습니다. 우리 혁명의 심장이시고 운명의 태양이시며 마음의 기둥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추도하는 이 시각,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오보의 장군님의 인자하신 태양상을 우러르며 너무도 애석하고 절통하여 가슴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한평생을 오로지 주체의협의 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강성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이 세상 그 어느 유인도 겪어보지 못한 만난 시련을 이겨내며 성군혁명 천만의 길을 걸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초강도 가행군 길을 이어가시다가 야전열차에서 순직하시었으니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있을 줄 우리 어찌 사상 상상이나 해보았습니까?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어 온 세계가 칭송하는 불멸의 업적을 이루고 하시고도 자신의 동상 하나 세우지 못하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을 생각할수록 뼈저린 자책 속에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입니다.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협 수행에서 전환적 국면이 열리고 있는 역사적 시기에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사상 리론가이시며 영도의 거장이시며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김정일 동지를 잃은 것은 우리 당과 혁명의 최대의 손실이며 우리 민족의 대국상입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 생애와 혁명 업적, 애국 애민의 눈물겨운 헌신과 노고를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고 살며 투쟁해왔는가를 다시금 심장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수십 성상에 달하는 우리 당 영도사는 조선노동당을 명실공히 김일성 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오신 영광스러운 행로입니다. 김정일 동지의 영도 밑에 우리 당은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영도체계가 확고히 선 불패의 당,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당, 성군혁명의 강력한 전투적 참모부로 건설되어 세계에서 가장 존엄 높고 권위 있는 당으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당의 영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오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수령의 두리에 천만 군민이 일심단결된 정치사상 강국으로 반제 반미 대결전에서 연